안녕하세요. 포마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우리 각이라고 하는 놈을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각을 정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의 정의를 바탕으로 좌표 표면상에서 임의한 점을요 이제 각과 원점과 그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로 표현한 방법까지 거기까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 일단 각을 잘 정의한 다음에 새롭게 정의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약속이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익혀야 돼. 알겠어요? 약속이니까 익혀야 되는 거지. 그 익혀야 할 것들을 강의에 나가기 시작한다. 일단 각의 정의야. 이리 와봐. 각의 정의야. 그쵸? 각은 상당히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많이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던 놈이지. 그치? 자, 각. 각이 뭐 있잖아. 중학교 때 동이각, 억각, 뭐 막꼭지각, 그쵸? 뭐 예각, 동각, 직각, 편각, 그쵸? 또 뭐 억각, 또 뭐 있었어? 뭐 중심각, 원주각, 기타 등등, 그쵸? 또 뭐 내각, 외각, 그치? 대내각. 하여튼 각이 들어간 놈들이 겁나 많지, 그쵸? 겁나 많잖아. 응? 밑각, 뭐 꼭지각, 뭐 막 겁나 많잖아, 그쵸? 겁나 많은데? 그럼 각이 뭔데? 각이요? 각이죠. 뭐 이러면 곤란하다고. 알겠어요? 그럼 곤란해. 그래서 각을 이참에 항상 수학은 정의가 중요하니까 익히세요. 방법이 없어. 각의 정의는 다음 같아요. 시점이 써놓고서 정확히 익히고 앞으로 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인 도형. 그 도형을 우리는 뭐냐? 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 요 도형이 바로 각이야. 각. 이해 갔죠? 시점이 같은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 이 도형이 바로 각이라고. 각. 그래서 시점을요, 이 점들의 이름만 붙여볼까? 요 반직선 AB라고 할까? AB. 요 반직선을 A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반직선은요 선생님이 AC라고 해요. AC. 그래서요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많이 했었잖아 중학교 때부터. 복습이야 중학교 거. 각 BAC 이렇게 표현하죠. BAC 그쵸? 또는 각 CAB 이렇게 해도 표현하기도. 각 CAB 같은 말이죠. 그쵸? 또는 매우 간단하게 그냥 각 A 이렇게 얘기하죠. 각 A 그쵸? 또는 이 도형 자체에 아예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세타라고 할까요? 그냥 뭐다? 각 세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쵸? 됐어. 이게 저 각을 표현하는 방법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봐요. 그런데 이제 요 각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각 세타가 이각과 이각이 눈으로 볼 때 똑같은 각을 표현하고 있고 이각 이 도형을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요각 세타, 요각 각의 크기에다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줄까 해. 뭐라고?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점이 있는데 수치선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렇죠? 절대값은 같지만.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가니까 이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거거든. 돌기 시작하는데 이제 돌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는 원점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반직선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잡기 위해서. 따라서 여기 있던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데 두 반직선의 이름을 좀 잡아줄게. 우리 각도를 표현하는 게 몇 도, 몇 분, 몇 초. 그냥 가장 작은 60분법으로 각도를 표현할 때 가장 작은 초라고 하는 게 바로 가장 작은 단위니까 그 매우 작은 각도가 시작되는 선 도분초 각도 초 그게 시작되는 선 시초선 두 반직선에 하나의 이름을 시초선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줘. 그러면은 두 개의 반직선이니까 하나가 시초선으로 잡히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동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왔어요. 익혀라. 자, 시점이 같은 이제 두 반직선 사이에 끼인 도형이 각인데 두 반직선의 이름을 이제 하나를 시초선, 하나를 동경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요. 지금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까?
얘를 시충선으로 잡아주면 잡기 나름이죠. 정의하기 나름이야.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누가 동경이 되는 거야? 얘가 동경이 되는 거죠. 동경. 그러면요. 그 사이에 끼인 동형이 세타인데 이제 약속을 하나 시작합니다. 약속. 항상 시초선에서부터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이때 이것이 각에서는요. 플러스로 정의가 되고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면 이 각은요. 각의 입장에서는요. 마이너스로 각의 값을 정의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 세타가 지금 이 크기가 60, 절대값이 60, 60이라고 60도? 60도라고 하면은요. 이런 상태라면은요. 각 세타는 몇 도야? 플러스 방향으로 60도까지 쌓인 거니까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죠. 응? 얘가. 만약에 시초선이 선생님, 내가 이걸 시초선으로 잡았으면 얘가 동경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시초선이라면은요. 여기서부터는요. 이렇게 60도가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읽어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작되는 점이, 시작되는 선이 되게 중요하겠지. 시초선. 걔를 잡아주면 이제 어떻게? 항상 누가 플러스야?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요 마이너스. 이렇게 각의 부호를 정의한다 이거야. 그쵸? 됐어. 이게 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각은 이제 정리할까? 시점이 같은 두 반지선 사이에 낀 도형인데 두 반지선의 이름 중에 하나가 시초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동경. 즉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낀 도형을 각이라고 하고 그 각의 부호를 어떻게 잡아주는 거야?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각은 플러스,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각은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해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자 이리 와봐. 이제 이게 끝난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각을 정의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었던 삼각비를 가지고서요. 삼각비를 가지고서 하나를 자연스럽게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매우 중요한 내용. 매우 중요한 내용. 자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있을 때 이제 직각삼각형인데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건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야, 이 세타를 알아. 이 세타 값이 딱 결정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삼각비의 모든 값들이 일정하게 결정된다고 이전 강의 때 얘기했었죠. 왜? AA 닮음이니까. 얘만 결정되면 직각 그 다음에 결정 AA 닮음. AA 닮음인 상태에서요 거기다가 요 빗변의 길이 하나 딱 결정된 순간에 얘는요 삼각형 자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정된 순간에 뭐예요? RHA RHA 합동 결정 조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따라서요. 따라서 요 삼각형이 딱 결정된 순간에 이제 여기 있던 이러한 길이 요 길이를 선생님이 여기를 Y라고 할게. Y라고 할게. 또 요 길이 여기를 X라고 할게. 요 두 개 모르는 길이들을 샤라락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다 할 수 있다. 바로 갈게. 바로 다음 거죠. 이 길이 Y는요. Y는 이제 앞으로 항상 A sin 세타. 뭐라고 이 Y는요. Y값 항상 A sin 세타라고. 그냥 후루룩 날아가야 돼. 자 A sin 세타. 왜 그래? 프루프? 증명 다음 같아요. 증명은? 증명은? 우리 원래 sin 세타의 정의가 뭐였어? sin 세타의 정의가 a분의 y였잖아. 근데 누구하고 누구를 알아요? 지금 여기 있던 sin 세타 세타값 알고 있고요. a값 알아요. 궁금한 건 누가 궁금해? y가 궁금하다고. y는 a 곱해봐. y는 항상 a sin 세타. 이해 갔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야. 얘랑 얘랑 알고 있어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 그냥 갈 수 있죠? a sin 세타. 익혀! 익혀서 바로 갑니다. a sin 세타. 여기 있던 x는요. x는 이 길이는요. 예.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바로 가야 돼. A 코사인 세타. 그렇죠? X는 A 코사인 세타. 증명은 또 매우 간단히 끝나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A분의 X잖아. 빗변분의 밑변인데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알아? 일단 A 값과 세타 값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X가 궁금해. 그러니까 당연히 X는 뭐야?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면 X는 A 코사인 세타라고. 어? 익혔지? A 연습. 이래 있는데 요 길이가 7이야. 7. 여기가 30도래. 30도. 그쵸? 앞서 배웠던. 자, 이 길이 구할 때요. 이제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얘기를 Y라고 할까요?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으면 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냅둘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 봐. 요 길이 Y는요. 아,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게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주니까
Y하고요, 7이라고 하는 길이의 비율이 Y대 7은 1대이니까 1대2 해서요, 7하고요, 2Y 해서요, Y는 2분의 7 이렇게요. 잘했죠? Y는 2분의 7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쵸? 또, 얘가 X대 7은요, X대 7은 이 길이가 루트 3이고요, 2니까 이 비율이 루트 3대 2예요. 귀엽죠? 중딩, 그쵸? 2X가 루트 3, 7. 따라서 X는요, 2분의 7 루트 3이요. 이 길이는요, 2분의 7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이제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풀면은요, 물론 정답이야, 맞지? 맞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지, 그치? 바로 달려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것과 이 값을 알아, 그쵸? 이 길이와 이걸 알잖아. 앞으로, 여기 있던 이 높이는 어떻게 항상? 가자. 7 사인 30도. 뭐라고요? 7 사인 30도. 사인 30도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2분의 7. 끝. 이해 갔나? 무슨 말인지? 다음. 요 길이요. 얘는요. 7 코사인 30도. 7 코사인 30도. 7 코사인 30도가 얼만데? 코사인 30도가요? 2분의 1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7이니까요. 예.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가야 돼. 저 방법대로. 이해 갔나? 바로 가야 됩니다. 그쵸? 바로 가는 훈련 하시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앞으로 요거 알면요. 요 기력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자, 요거까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 하나 더 추가로 알려줄게. 하나 더 추가로. 추가로 한 김에 이것도 익혀두세요. 직가삼각형이 있습니다. 세타야. 이번에는요, 누구랑 알아요? 일단 세타값, 요 세타값 결정됐고요. 요 밑변의 길이, 얘를 알아요. 얘를 할 때, 이번에는요, 높이에 해당하는 놈, 높이. 요 높이요. 요거 Z요. 요 Z값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Z값은요. B 탄젠트 세타, 그쵸? B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매우 간단히 증명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은요. 예. 탄젠트 세타가, 원래 정의가 어떻게 해야 돼? 정의가 B분의 Z잖아.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를 알아? B, 밑변의 길이 알고요. 세타값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쵸? Z가 궁금해. Z는 B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바로 달려가야 된다, 그쵸? 어? 바로 가야 돼. 이것도 하나 연습. 뭐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서 63 빌딩이 있습니다. 63 빌딩. 요새는 뭐 롯데타워인가요? 제 그게 하여튼 뭐 63 빌딩이 나죠. 롯데타워? 뭐 100몇 층짜리 그 있다고 치자. 이 높이가 되게 궁금해. 높이가 궁금해. 근데 올라가서 저 높은 데서 100층이 넘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바람 불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줄자를 내릴 수도 없고 젠장, 그쵸?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높이를 재는 방법. 직각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요, 선생님이요,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서요, 딱 이각을 재는 거야. 이각을 딱 재는 거야, 세타. 그쵸? 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측량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못 봤어? 길 가다 보면요, 이렇게 측량하는 사람 있잖아. 측량을 딱 하면, 한 100m 딱 떨어진 거리에서요, 저 꼭대기를 각도를 쫙 재는 거야. 어? 각도를 재는 거야. 그럼 뭐랑 뭘 알아요? 세타 값하고 각도 딱 잡히는 순간 세타 값하고 여기 100m를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요 방법대로 해가지고 매우 간단하게 요 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길이,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해요? 요 길이는요. 예. B 100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 타워의 높이는요. 100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이 타워의 높이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 값이요. 세타 값만 알면은 요거는요. 삼각함수 표를 뒤져보면 이 값이 대략 나오겠죠. 거기다 100 빼주면은요. 이게 몇 미터짜리 빌딩인지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그쵸?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원리는 다 한 것 같고.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1달러 시켜놓고. 왜 V쌤이 이런 얘기 했냐면, 이제 가게 정의와 이걸 짬뽕 시켜가지고서 하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를 익히고 가야 돼. 봐. 이제 좌표 평면입니다. 지워지잖아. 젠장. 그쵸? 딱. 좌표 평면. 어이. 예트. 자, 좌표 평면이 있어요. X축, Y축 직교하는. 야, 잘 그려라. 씨. XY축 직교하는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이제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뭐냐면은요, 이제 좌표 평면이 있으면, 평면이 있으면요, 이제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X축의 무슨 방향? 양의 방향. 요 반직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다. 시초선이다. 이걸 항상 시초선으로 잡기로 약속하는 거야. 약속이니까는 그렇게 별 말이 없더라도 이제는 얘가 무조건 시초선. 됐어요? 얘가 시초선이 되는 순간에
이쪽 방향의 각에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예,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도에 관한 정의도 정의 그대로 약속이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점을 표현할 때 말이야, 잘 봐. 어떤 한 점을 딱 표현하는데 이 점의 좌표를 지금까지는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읽어서 여기가 만약에 AB라고 할까요? AB. 어떻게 해요? 예를요, A, B 이렇게 읽었잖아, 그치? 이렇게 이런 점을 X좌표, Y좌표 순서상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맞아요? 요 표현 방법을요, 하나의 방법을 더 추가해서 이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뭐냐면, 봐. 이 원점에서 어디까지죠? 저 점까지는 이 선분 그릴 수 있겠어? 항상 어떤 점이든 간에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이 선분을 샥 그릴 수가 있겠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원을 돌리지 않았고 삼각비까지만 배웠으니까 일사분면에서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사분면에서만 딱 잡히는 순간에 요 길이는요 무조건 확정돼서 어떻게 확정돼요? 원점 0,0에서까지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두 점 사이 거리 0,0에서 a,b까지는 거리는 항상 루트에 이것 빼기 이거의 완전제곱 이것 빼기 완전제곱 항상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니야. 이 거리 확정되겠죠? 확정되고 요각 세타에 관한 것만 딱 체크되면은, 즉 세타와 이것만 확정되면은 이제 여기 있던 a, b를요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선분의 길이와 요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어? 선분의 길이와 이 지금 플러스 몇 도 나오겠죠? 세타, 그쵸? 각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배웠잖아. 내리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따라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이게 y좌표지. y좌표는 항상 이 길이 사인 세타라고. y 이리 와봐. 요 길이는 항상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 높이라고. 따라서 높이 b죠. 이 b는 어떻게?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침침해 젠장 봐요. 빗변의 길이 루트 얼마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자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y좌표라고. 이 y좌표. x좌표는요? 이게 x좌표잖아.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 길이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 아하, 따라서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누구와 누구를 알고 있으면요, 이제 이걸 모르더라도 이 좌표, 이 점 몰라. 얘를 몰라. 모를 때 요 원점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런 이 선분의 길이와 x축과 요 동경이 이루는 요 각도만 알고 있으면 이 좌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길이와 요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달라. 됐어요? 이해 갔어. 이제 이 상태에서요. 사실은 극좌표 계란, 이건 좀 교과 좀 왠데 극좌표 계라고 해서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 있던 원점, 극점 이 점에서 요 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거하고 각도, 세타 이렇게 표현한 게 극좌표 계이한 표현 방법인데 이건 현재 고등과정 외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논해 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값이나 이거는 데카르트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던 x, y,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좌표 표면에서의 점의 표현 방법이고 이거는요 극좌표로 표현한 방법인데 이건 아직 몰라도 좋겠고 그냥 결론은 이거야.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제 우리가 x좌표, y좌표 이런 걸 모르더라도 요 길이와 요 이런 세타 이 각을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요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연습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적어놨어? 연습. 아 어땠을까? 여기다는 그냥 간단하게 야 어이 봐봐. 간단하게 1,3을 있는 거 하나 해봅시다. 선생님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도짜리 얘 몇 도예요? 딱 봤더니 60도야. 60도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가 3이래, 3. 그쵸? 3이래. 어? 그니까, 지금 뭐라 뭘 알아? 원점에서요, 시점, 종점 여기. 원점에서 해당 지점까지 이르는 요 선분의 길이가 3이고, 이때 시초선 X축과 요놈 이런 각도가 60도. 그러면은, 이 좌표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돼. 이거와 이걸 아니까. 좌표 갈까, 좌표는요? 자, X좌표는요? 탁 내린다. X좌표는, 아니. 이게 x좌표잖아.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하죠? 3 코사인 60도.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얼마야? 코사인 60도는요? 2분의 1이죠. 그쵸? 익혀야 된다.
빨리빨리 켜야 돼. 빠라빠라빠라 돌아야 돼. 그쵸? 코사인 수도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 그렇구나. 이 좌표는 x 좌표 2분의 3이구나. 어? y 좌표는요. 3 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마인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점점 커지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3. 2분의 얼마다? 3 루트 3. 이렇게 예쁘게 이 좌표를요. 읽어낼 수 있어야겠다. 이해 갔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 좌표를요. 빠라락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가. 요 내용까지를요. 숙지하시고 아직은 좀 낯설 수 있지만 숙지하시고 예. 다음 강좌 이제 어떻게 삼각함수의 정의와 단위로 넘어가야 된다. 돌아와서 자 각 정의됐죠. 이제 앞으로 각 하면은요 각이 각이지 뭐 이런 곤란하다. 매우 곤란해. 곤란해. 어떻게 각은 시점이 같은 두 반지선 사이에 낀 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다음에 그 시점이 같은 두 반지선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의 이름이 맨 처음에 시초선, 나머지 반지선이 동경. 그 사이에 낀 각의 크기를 부호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거야? 시초선에서의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리 와봐. 좌표 평면에서 이제 별말이 없더라도, 별말이 없더라도 좌표 평면에서 원점에서부터 X축 양의 방향. 얘가 늘 언제나 항상 always 시초선. 얘가 늘 언제나 항상 always 시초선.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좌표 평면 한 점을 이제는 x좌표, y좌표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 뭘 알고 있어도 x좌표, y좌표 대신에 원점과 이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와 이 세타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 길이 코사인 세타가 x좌표, 이 길이 사인 세타가 y좌표.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